이거 10개.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선착장으로 두루묵 사러 오는 손님들도 꽤 있다고. 어이구. 아, 친척집에 택배로 보내줄 거야. 요새 두루묵이 철이니까 두루묵이 맛있게 드셔보시라고. 아이고, 그야말로 통째로 탈탈탈 털어주시는데. 아, 많다 많아. 이거 공짜. 어? 어떤 게? 이거 공짜. 이거 공짜예요? 네. 산 만큼 원 플러스 원인가 봐요. 그 사람들 인심이 제일 좋아요. 아. 아침부터 기분 좋으시겠어요? 날씨 좋고 기분 좋은 여유가 느껴지는 오후가 되면 두루묵 사러 온 사람들로 항구는 북적이다. 볕 좋은 곳에 두루묵들 가득 널려 꾸덕꾸덕꾸덕하게 말리기도 하고 오늘 잡힌 싱싱한 두루묵 가득 사가시는데. 이게 두루묵이에요? 네. 나 안 먹어봤는데 맛있다 그래요. 아, 맛있다 그래요. 어디서 오셨는데요? 서울이요. 서울이요? 저희도 서울에서 왔는데. 네, 나도 서울에서. 나 지금 3시 20분 차 타려고. 뭘요? 버스. 혼자요? 네. 왜요? 고독을 씹으려고 왔어. 마마 어때요? 마마? 30마리인가 뭐. 우리 아줌니 돌아갈 때 안 외로우시겠네. 오늘 잡힌 도루묵 파는 바로 옆엔 도루묵 즉석 구이도 맛볼 수가 있는데. 만원 행모 열 이만큼이야. 만 원이면 푸짐하게 즐긴다는 저 고소한 도루묵 구이. 가득 차다 못해 배 밖으로 튀어나온 알들 봐라 알들. 도루묵 알만 찾는다는 미식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알만 따로 구워주기도 한단다. 특유의 끈끈한 진액이 그냥 막 확장. 오, 피자 치즈 같은 치즈. 한 젓가락 집어서 입안에 그대로 즉행. 아이고 맛있겠다. 두파냐 두파. 두판 먹었어. 두판 먹어.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? 네가 먹다 보니까 이제 여기 먹고 나 먼저 졸졸 아무것도 다닌다. 이따가 한 3시쯤에 또 먹어야지. 또 먹어요? 축제네요, 축제. 한번 맛보면 멈출 수 없다는 도루묵 알맛. 맛있네요, 맛있네요. 누구든지 먹어보면 도루묵 홍보대사 자처하게 된단다. 알 먹으러 많이 오세요. 겨울에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또 다른 도루묵 맛을 찾아왔는데. 테이블마다 보글보글 얼큰하게 끓어오르는 도루묵 찌개 드시겠다. 이렇게 한 마리씩 통째로 접시에 담아서 뜨끈뜨끈할 때 그만 느껴보면. 아우. 야, 이거 진짜 이거 아주. 아. 나 필요 없다. 시원한 국물 맛을 위해 무 넣고. 도루묵 가득 올려 얼큰한 양념장 끼얹어 보글보글 끓여내면 입안엔 군침 돌고 도저히 눈 뗄 수 없는 도루묵의 황홀한 맛 제대로라는데. 도루묵 한 마리 뜨고 국물 뜨고 그런 다음 한 입 먹으면 국물 한 방울 밥 한 톨까지도 순식간에 비워진다. 아주 깜짝 그냥. 그 얼큰하고 이런 맛이 딱 달라붙어. 그리고 알. 요거만큼은 내가 그냥 밥 두 공씩 먹어요. 도루묵만큼은. 네. 근데 이 담백하고 저녁에도 도루묵. 알이 터지면 담백한 맛이 피부에도 좋고 아주 스테미나에 좋습니다. 땡땡. 아주 냄비가 빵꾸라겠네. 빵꾸라서 막 긁어가지고. 어? 이따 저녁 때 또 먹으러 와. 여기서 한 열흘 살다 가. 열흘 내내. 겨울 동해안의 제철 별미 알 꽉 찬 도루묵. 그 맛이 있어 겨울은 행복합니다. 수려한 저수지가 있는 곳. 경기도 포천에 특별한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 그때 눈에 띄는 집 한 채.